네, 이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상추가 여기는 상추가 많이 자랐네요. 어머,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야, 와, 이거 보이죠? 어머, 많이 자랐어요. 이거 상추. 아, 이거 상추다. 아, 뜯어다. 아이고. 이거 뜯어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뜯는 거, 이렇게 옆에를. 그러면 또 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밥해가지고 쌈 싸먹어야 되겠네. 이거 저번부터 저 뜯어먹고 싶었거든요. 아, 뜯어요. 요 정도만 먹으면 그래도 한끼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직이야. 삭신이 있어요, 삭신이. 진짜 좋죠. 어머, 꽃망울. 어머, 이쁘죠? 어머. 어김없이 별들이 있네, 별. 아, 이 냄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가 맡던 그런 냄새야.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어머, 여기 싹시나네요. 어머, 여기 상추 여기도 심었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되게 재밌으셔. 여기. 어머, 이뻐라. 이쁘죠? 여기 심었네, 여기. 저도 이번에 저쪽에 시장 가가지고 상추 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산 동생네 심어주고, 그다음 우리 집에 심었거든요. 사실 저또 이만큼 가져왔어요. 아우, 막 보따리 치워지고. 그리고 제가 결국에 저번에 어제 중앙시장에서 제가 샀죠. 사왔어요. 그쵸. 이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 하여튼, 아우, 힘들어, 진짜. 고양이가.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 좋아. 아, 진짜 힐링 하우스야.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오이 올라가면, 어머, 이거 난거 봐요. 어머, 너무 좋잖아요? 탁 튀어, 어머, 너무. 우리 집은 진짜 힐링을 탁 튀었어요, 집이. 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준호 자전거? 이거 제 자전거. 해놓고, 2층이에요. 아, 우편물 많이 왔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오나? 제가 여기를, 어머, 저 이쁘다. 어머, 저이 나무 이파리에 저거 붙은 거 봐요. 어우, 진짜 죽은 것 같아도 봄 되면 저렇게 해. 진짜 만물이 소생한다고. 아, 여기 이제 오늘 물청소 좀 해야 되겠네. 여기 더럽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게스트 하우스. 가만있어 봐. 이 번호를 제가. 또 생각이 안 나. 아유, 진짜. 그래서 제가 수첩에 적어놨지요. 너무 이게 멘붕이 오고 너무 지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어머, 빨래도 안 걷고 간. 아, 진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알았어. 왜 이게 안